안녕하세요. 드로잉제이입니다. 코하고 귀 그리는 법 영상을 만들면서 입술 영상도 함께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눈만 빠진 것 같아서 눈 그리는 영상도 준비해봤습니다. 눈 그리는 걸 좋아해서 눈 그리는 영상은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으니까 다른 영상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눈알을 그려보겠습니다. 아씨, 안 동그랗네. 눈깔입니다. 영어로 아이볼, 눈담아죠. 눈동자 안에 동공이 있습니다. 동공이 똥꼬하고 발음이 좀 비슷하죠. 눈동자에 홍채가 있고 눈알은 둥근 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 눈알을 눈꺼풀이 이렇게 덮고 있는 구조입니다. 눈꺼풀은 두께가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린 눈알 때문에 헷갈립니다. 이쪽에 눈 옆면을 다시 그리겠습니다. 눈알을 눈꺼풀이 덮고 있고 눈꺼풀에는 두께가 있습니다. 눈을 따라 라운드를 그려보겠습니다. 눈동자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옆으로 옮겨서 눈을 따라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둥글게 내려오다가 눈꺼풀의 두께에 따라 굴곡이 생깁니다. 빛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위쪽 눈꺼풀은 이렇게 어둡게 됩니다. 반대로 아래쪽 눈꺼풀은 밝아지겠죠. 그래서 눈을 그릴 때 위쪽 눈꺼풀을 진하게 그려줍니다. 화장을 했을 때는 눈화장 때문에 진하게 되기도 하지만 주로 빛과 눈꺼풀의 두께 때문에 어둡게 그립니다. 두께가 있으니까 그림자도 그려줍니다. 그림자는 시작점을 가장 강하게 그려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연해지게 그립니다. 눈꺼풀의 그림자 때문에 눈동자 위쪽도 진하게 그립니다. 반대로 아래쪽 눈썹은 이 두께 부분을 밝게 그려줍니다. 눈꺼풀 아래쪽은 어둡게 그립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둡게 됩니다.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눈알은 둥근 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흰자 바깥쪽을 어둡게 해서 둥근 모양을 표현해 줍니다. 흰자 양쪽을 다 어둡게 해서 둥글게 만들어 줍니다. 눈 위에 여기쯤에 눈썹이 있습니다. 눈 안쪽하고 바깥쪽 끝의 모양을 관찰해서 세밀하게 그려줍니다. 먼저 눈 안쪽 이 부분을 고배율 돋보기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알기 쉽게 단순화해서 표현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안쪽에 있는 막은 두께가 있습니다. 옆면 두께를 이런 식으로 입체감을 살려서 그려줍니다. 몽고주름 끝부분의 모양도 잘 관찰해서 디테일하게 그려줍니다. 바깥쪽 끝부분은 안쪽과 달리 구조가 간단해서 그리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배율 돋보기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눈꺼풀 안쪽을 강하게 찍어서 흰자의 굴곡을 살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눈꺼풀의 두께를 그릴 때는 이렇게 아래쪽 그림자 시작점을 진하게 해서 점점 밝아지게 톤을 풀어서 입체감을 살려줍니다. 밝고 어둠이 만나는 경계 부분도 강하게 찍어줍니다. 눈동자는 톤의 변화를 줘서 투명도를 살려서 그려줍니다. 윗부분을 가장 진하게 그리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밝아지게 그립니다. 하이라이트는 지우개로 지워서 그립니다. 아씨, 안 좋아지네.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처음 스케치 단계에서부터 흰색으로 비워두고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눈동자 테두리 라인을 진하게 그려줍니다. 홍채 결의 무늬는 서로 어긋나게 불규칙하게 그려주면 좋습니다. 톤의 변화를 주면서 그립니다. 하이라이트를 최대한 하얗게 살려서 그립니다.
홍채 결은 지우개를 사용해서 강조해 줍니다. 눈동자 테두리는 안으로 톤을 살짝 풀어서 외곽선을 흐리게 그리는 스푸마토 기법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위쪽 속눈썹은 이런 식으로 라운드를 그리면서 위로 치켜 올리면서 그려줍니다. 밑에서 둥글게 시작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눈썹 끝으로 갈수록 선이 가늘어지고 연해지게 그립니다. 아래쪽 속눈썹은 라운드를 많이 넣지 않고 그리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눈의 구조와 눈 그리는 방법을 사용해서 본격적으로 눈을 그려보겠습니다. 눈은 인체에서 아주 예민한 곳입니다. 그래서 고대 무술이나 호신술에서 예민한 급소 부분인 눈을 공격하는 기술이 존재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제압하기 힘든 적을 상대할 때도 눈을 공격해서 상대를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화나 소설에서도 물리치기 힘든 용이나 괴물과 싸울 경우에도 눈을 공격해서 무찌르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실전 파이터로 유명한 극진 가라데의 최배달 선생이 세계를 돌며 강자들과 대결할 때 덩치 차이가 많이 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체급 차이 때문에 힘에서 밀릴 때는 눈찌르기 공격을 해서 이겼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최배달은 그때 눈을 정확하게 공격하기 위해서 종이에 구멍을 뚫고 공중에 던져서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구멍을 정확하게 찌르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실제로 그런 대결을 하거나 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 어쨌든 현피 뜰 때 눈을 공격하면 큰일 납니다. 깽값 수억 물어줘야 됩니다. TV나 유튜브 같은 데서 호신술 알려줄 때 급소를 공격하는 걸 가르쳐주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급소라고 해서 눈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상대가 실명을 하기라도 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생기겠죠.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급소를 공격하면 안 됩니다. 공격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의 화만 돋굴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호신술은 역시 36개죠. 졸라 토끼는 겁니다. 하이방 하이방. 토끼는 토끼고 거북이는 거북하죠. 낙지는 낚이고 문어는 물어봅니다. 광어는 미친 고기고 우럭은 우는 고기입니다. 웃기는 일이 있을 때 조개는 쪼개고 전복은 뒤집어지죠. 눈 그릴 때 흰자를 말 그대로 흰자라고 해서 하얗게 비워두고 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흰자를 잘 관찰해 보면 흰색이 아니죠. 푸르스름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누리끼리 하기도 하죠. 흰자가 빨갛게 충혈된 사람도 있습니다. 밤새 야구 동영상 보다가 흰자의 맑은 느낌을 살리려면 하얗게 비워두기보다는 오히려 톤을 살짝 넣어주는 게 더 현실적인 느낌이 납니다. 밝은 흰색은 최소한으로 해서 흰자의 가장 밝은 부분만 하얗게 그려주고 흰자의 나머지 대부분은 은은하게 톤을 넣어서 그리면 좀 더 사실적인 눈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눈이 예쁜 사람이 인상이 안 좋거나 못생겨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눈을 예쁘게 그리면 그림 전체의 호감도가 상승하고 그림 속 모델도 예뻐 보입니다. 눈을 예쁘게 그리는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눈동자를 잘 그리는 겁니다. 눈동자를 크게 그리고 눈동자 테두리는 선명하게 그립니다. 그리고 눈동자의 투명함을 살려서 그리는 겁니다. 먼저 눈동자의 테두리를 선명하게 해서 그려주고 눈동자 크기를 실제보다 미세하게 크게 그려주면 좋습니다. 눈동자를 실제보다 크게 그린다고 해서 눈에 띄게 크게 그리면 오히려 어색하고 이상한 그림이 되니까 조금만 표 안 나게 아주 살짝 크기를 키워줍니다. 그리고 눈동자를 그릴 때 무작정 새까맣게 톤을 넣어서 그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앞에서 눈 구조 설명드릴 때도 얘기했지만 눈동자는 전부 같은 톤으로 그리면 안 됩니다. 눈동자를 잘 관찰해 보면 빛의 방향이나 보는 위치에 따라서 진하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레드와인이 가득 들어있는 와인병이나 콜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검정색인 것 같아도 잉크하고는 다르게 약간의 투명도가 있고 빛이 투과되는 부분도 있어서 같은 검정색이라도 톤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눈동자도 투명도가 있으니까 무조건 까맣게 그리지 말고 눈동자의 투명한 부분을 살려서 그려주면 아주 맑고 예쁜 눈이 됩니다. 양들 파란 눈동자. 서양인들의 파란 눈동자를 그릴 때는 투명도를 더 신경 써서 그려줍니다. 두 번째는 속눈썹의 모양과 진하기입니다. 속눈썹을 선명하고 자연스럽게 그리는 게 예쁜 눈을 그리는 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속눈썹이 털인데다가 개수도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리기보다는
그냥 대충 같은 방향으로 선을 넣어서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델의 속눈썹을 잘 관찰해서 속눈썹의 방향과 길이, 그리고 톤의 진하기와 선 강약의 변화를 주면서 선명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속눈썹을 그려주면 사실적이고 예쁜 눈을 그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하이라이트입니다. 눈에 생기는 반짝이를 그릴 때 그저 하얗게 적당한 위치에 그려주면 뭐 웬만큼 예뻐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임의대로 대충 그리는 하이라이트는 잘못하면 애니메이션 눈처럼 보입니다. 사람 눈의 하이라이트는 아주 밝은 흰색도 있고 밝게 시작해서 흐려지는 경우도 있고 하이라이트에 속눈썹 그림자가 비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짝이를 대충 그리면 자연스럽고 예쁜 눈이 되지 않습니다. 하이라이트 모양과 크기, 색 변화를 잘 관찰해서 정확하게 그려주면 반짝거리는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예쁜 눈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눈의 구조를 파악해서 예쁜 눈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격려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